솔직히 멘트가 필요가 없어요. 해운대 해수욕장인데 뭔 말이 필요합니까? 부산관광공사 유튜브 부산비비고요 낙서엄입니다. 해운대예요, 해운대. 제가 지금 내린 데가 부산 그 도시철도 해운대역 5번 출구인데요. 5번 출구 바로 나와가지고 이게 길이 쫙 나 있어요, 해변 쪽으로. 잘 기억하셔야 돼요. 5번 출구 나와서 길이 쫙 있는데 여기가 해운대 구남로라는 데예요, 구남로. 여기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그냥 길이었거든요. 그냥 길이었는데 여기를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광장형으로 바뀌었습니다. 해운대는 해운대인 게 부산인데 서울말이 많이 들려요. 구남로를 걷고 걸어 이곳까지 오시면요, 이 횡단보도 앞까지 오시면 드디어 푸르고 푸른 해운대의 바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. 해운대 바다는 진짜 파랗습니다. 자, 이렇게 구남로를 걸어 걸어 드디어 해운대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. 야, 여러분 너무 이쁩니다. 아, 여러분 정말 이쁩니다. 정말 이쁩니다. 해수욕장은 다 똑같은 해수욕장이지 하고 생각하신 분들 여기 오시면 이제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. 사진 찍는 분들도 많고 일단은 도착해 보니까 감상이 스케일부터가 좀 달라요. 여기가 정중앙이 아닐 텐데 불구하고 양옆으로 진짜 끝이 없습니다. 스케일부터가 엄청 크고 사실 해운대 해수욕장 제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뭐하겠습니까? 이거 봐야 알죠.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이거 한 번쯤은 오셔야 되는 관광지인데 해수욕장 하시면은 이렇게 튜브나 파라솔 렌탈들 옛날에는 바가지 때문에 좀 놀러 오셨다가 감정상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했었는데 이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매표소가 있어요. 해수욕장 매표소라고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요. 튜브를 빌리거나 파라솔을 빌릴 때 현금이 오고 가지 않도록 이렇게 표를 여기서 파는 시스템이에요. 이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. 지자체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시즌 때가 되면은 바가지 장사하는 그 지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그런 걸 원천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매표소를 운영해서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표를 구입해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튜브나 파라솔로 교환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. 아, 솔직히 멘트가 필요가 없어요. 해운대 해수욕장인데 뭔 말이 필요합니까? 이 광경을 보고 별로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리고 또 하나, 매년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부산 바다 축제가 있습니다. 이 해운대뿐만이 아니라 이 광안리, 다대포, 송도, 송정 해수욕장에서 일시에 진행되고요. 각 해수욕장 특징별로 이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니 꼭 기억하셨다가 이 다음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. 부산TV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부산TV고!